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문경제일병원 진폐 전문 병동에서 어제 18명에 이어 오늘도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병원 분간에서도 이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세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북의 1일 확진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어제 하루에만 18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문경제일병원 진폐전문병동. 방역당국이 진폐병동 환자들을 1인 1실로 격리하고 병동 전체를 코호트 격리했지만 오늘도 이곳에서 5명의 진폐 환자가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폐병동과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문경제일병원 본관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병원 본관에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1,300여 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오늘 외래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폐병동 관련 누적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확진된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라서 항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진폐 증상을 가지신 분은 폐가 손상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위중증 발 확률이 일반 환자들보다 높습니다. 앞서 오늘 0시 기준으로 경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16명 발생하며 지난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35명이던 경북의 1일 평균 확진자 수도 최근 일주일 사이 6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70%에 육박하면서 경상북도는 공공병원과 민간 의료기관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더 열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60살 이상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인 추가 접종을 부탁했습니다. 경북의 부스터샷 접종자는 현재까지 13만 4천여 명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